이런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다뤘죠.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해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간단한 연산 기능 같은 것을 처리하는 그런 종류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혁신이 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몇 번 정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몇 번 정도 다뤘는데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부한다는 셈치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연산 기능을 첨부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GPU보다도 응답 속도가 13배 정도 빠른 그걸 이제 PIM이라고 하네요. PIM. 이게 이제 아마 워크샵 여러분들 이게 발표가 됐는데 한번 귀를 기울일 만큼 주목할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나는 내용이네요. 챗GPT를 구동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자체 보유 성능의 0.3%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투입과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큰 초점은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같은 그런 저렴한 AI 반도체를 수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SK하이닉스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보다 응답 속도가 13배나 빠른 이걸 프로세스 인 메모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인 메모리 아마 카드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존의 시스템에 크게 설계 변경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종의 솔루션 모양입니다. 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존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담당하던 연산 처리 기능 일부를 부여해서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한 반도체 구조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존 방식은 메모리에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연산의 일부 연산들은 다 메모리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솔루션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네요. 그동안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던 구조에서 프로세스가 연산을 위해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작업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내놓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는 간단한 연산은 메모리 자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속도를 단축시키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개념이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PIM은 이 기존의 여러분들 구조는 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는데 이제는 메모리 안에서 여러분들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 정보의 이동량이 현저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든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중앙정보처리장치 CPU 그래픽처리장치 GPU와 메모리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작업 처리가 지연됐지만 프로세스 인 메모리의 구조에서는 메모리 영역 내 데이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와 GPU 그리고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계 가장 큰 고민은 HDD, SSD, DRAM이 다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인 CPU, GPU 사이 이름들 퍼포먼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여러분들 해결하는데 PIM이라는 그런 개념이 크게 유용하네요. 챗GPT를 구동하려면 돈이 많이 드네요.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구글의 검색이 1위라고 할 때 챗GPT의 여러분들 검색이 AI 검색이 100배 이상 비용이 드네요. 이게 대개 AI 반도체 투입하는 비용일 거라고요. 운영 비용의 대부분은 전기료, 전기가 많이 드네요. 냉각 비용으로
결국 전력 소모를 줄여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운영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네요. 비용 대비 효과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의문이 되는 그런 종류네요. 그 PIM이 생성형 AI를 가동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메모리가 자체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능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CPU와 GPU와 메모리 사이에 정보 이동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히 멋진 개념이냐. 프로세스 인 메모리 개념.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을 통하지 않고 그냥 카드를 꼽아가 여러분들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네요. AIMX 카드라고 하는 건데 AIMX 카드를 사용하면 GPU보다도 13.3배 정도 빠른 응답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의 반도체 가속기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소프트웨어 구조 변경도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아주 여러분들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PIM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 연산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고 CPU나 GPU 등의 프로세스가 메모리 데이터를 읽어와서 연산을 수행했지만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는 메모리 칩 안에 직접 데이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많은 분들한테 뭐 크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이해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PIM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PIM 컨셉이란 부분이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 데이터를 전부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고 전력 소모도 많아지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DRAM 안에 로직 유닛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간단한 연산은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인 메모리 아키텍처 새로운 개념이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다뤄가면서 이제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